뭐 부르지 하다가 한놈 열창하고 있는데 실수로 취소눌러. 뚜껑에 분위기 개싸해져. 아 뭐야? 아 미안 미안 다시 해줄게 다시 해줄게 개싸. 노래방 국룰. 특히 코너 같은 거 갔을 때, 특히 남자끼리 노래방 갔을 때 옆방에서 갑자기 가시 불러. 버즈 가시. 그럼 바로 야 노래 꺼 노래 꺼 노래 꺼봐 가시가 돼요. 야 뒤졌다 뒤졌다 가시 가시야. 그때부터 신경전 오짐. 옆방에서 고음 잘 올리길래 내 친구들도 티아스 부르. 그러니까 밀어서 뒤지게 뜬다고. 이러면 또 한 5분 있다가 우리 방에서 부른 거 옆방에서 그대로 부르. 술 먹고 노래방 갔을 때 국룰. 노래 부르다가 우리끼리 부르는 건 심심해. 안 되면 지은 거 가위바위보. 야 너 옆방 갔다 와 이러면 밥 싫어. 아 진 사람이 가서 노래한 거 불러오기로 했잖아.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 등 뜨면서 절대 안 가는데 이제 어쩌다 한번 가지? 어쩌다 한번 가고 밀려고. 요 가위바위보 쳐서 노래 부르러 왔는데 뭐 노래 불러도 되나 이러면 그쪽에서 와 이러다가 이제 막상 부르지? 막상 이제 노래 딱 부르고 붉은색 푸른색 이러고 부르고 있으면 이제 그 커너도 옆방 사람들 처음에 흥미롭게 듣다가 나중에 하면 핸드폰 이러고 만지고 있어. 나중에 하면 듣지가 않아. 혼자서 이제 개뜬다 마냥 나 피세뿐이야 감사합니다 이러고. 술 먹고 애들이랑 놀면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지. 노래방 가면 평소에 부른 노래 기억 안 난다고? 아 그러니까 노래방 가면 꼭 하는 것도 있잖아. 부를 노래 생각 안 나가지고 멜론 켜. 또 이제 내 멜론 뒤져보는 거 애들이 보면 창피해. 이러고 이제 노래 틀어. 그리고 또 이제 한 새끼 이제 리모컨 들고 어 뭐 부르지 하다가 한 놈 열창하고 있는데 실수로 취소눌러. 뚜껑에 분위기 개싸해져. 아 뭐야? 아 미안 미안 다시 해줄게 다시 해줄게 개싸. 아니 노래 부르다가 야 이거 마디 점프해줘. 절점프. 아 슈. 그리고 또 노래방 존나 열받는 거. 누구 한 놈 팝송 부르고 나면은 한국어로 열심히 예를 들어 해시수완 노래야. 그러면 이제 해시수완 이러고 검색했는데 어떤 놈이 저래 팝송 불러갖고 팝송 탭에 가있어. 에이 이러고 국가 눌러. 국가 여러 번 눌렀는데 한국에서 멈췄는데 또 씨발 한 번 더 가갖고 베트남으로 가있어. 아니면 이제 노래 제목 열심히 입력했는데 가수로 돼있어. 아이씨 1번 노래 애니 노래 부르는 애들 꼭 있음. 그럼 이제 애들 분위기 개싸해짐. 옆방에서 일본 노래 부르면 나갈 때 쓱 보고 가는데 일었었어. 존나 열정적으로 부르더라. 아 일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진심이라고. 그 사람들은 진심이야. 아 또 옆방이 생각나는데 또 노래방에서 이런 경우 한 번씩 있었다. 화장실 갔다가 씨발 우리 방 몇 번이었지? 존댓다 우리 방 몇 번이었지? 술 먹고 가면 진짜 기억 안 나. 여기였나? 문 열고 들어가면 어! 우리 아 죄송합니다. 아 여기 문 닫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야! 취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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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해! 막국물 단국물 단국물 막국물 핑핑이지! 아니 막국은 티얼스지! 그러고 이제 딱 막국하고. 아니 근데 이제 노래방은 솔직히 얘기해갖고 노래 취향 맞는 친구 한둘이랑 같이 가는 게 제일 재밌어. 그러니까 내가 힙질이면은 힙질이 한 한둘 데리고 같이 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내가 락질이면은 락질이 한두 명 데려가는 거랑 아니면 내가 일본 노래 좋아한다 그럼 이제 일본 노래 좋아하는 한두 명 데려가서 그렇게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진짜. 여럿이라 가면 노래 취향이 다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이제 핸드폰 보는 데도 생겨. 노래방도 공감 있다.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쭉 가면은 내가 먼저 노래 부르기 좀 애매하거든. 그러면 이제 부르고 싶은데 안 부르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리모컨 주면서 노래 불러요 이래. 왜냐면 노래 불러요 하는 사람도 자기가 부르고 싶은데 자기만 부르기 애매하니까 넘기는 거거든. 근데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 많아갖고 아 저는 안 부르겠습니다 이러고 넘기지?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어 그럼 내가 불러야지 이러고 예약하는데 저 노래 내 18번인데 바로 존나 빡쳐. 아씨발 저거 내가 부를걸. 내 18번 뺏기면 존나 열받아. 근데 또 내 18번 뺏은 놈이 제대로 못 부르지? 그만큼 열받는 게 없어. 아니면 나 노래 부르고 있는데 내가 내 18번 부르고 있는데 중간에 껴들면 개열받아. 불현 부분에서 껴들면 진짜 개패고 싶어. 네가 예약을 해 네가 씨발. 코러스 나오는 사람 바뀐 반대고 코러스보다 이제 그 후렴 부분 생목으로 제발 가라고 내 목소리 다 묻지. 아니면 이제 친구랑 같이 부르고 있는데 이제 친구랑 이렇게 한 소절씩 같이 부르잖아요. 한 소절 부르고 한 소절 부르고 근데 이럴 때 개빡치. 자꾸 후렴구 부분만 이 새끼가 불러. 그러다 겹쳐 아 겹쳐 이러면 와 뭔지 알지? 어 야 얘들아 노래방 얘기 신나게 했는데 아 나 이제 방송 종료해야 될 것 같아.